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아, 보는 라디오 켰는데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그 은지 씨 되게 어제 지금 약간 합성 같은데요 지금 그죠? 왜요? 아, KBS에요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말해요. 아 괜찮아요? 그래요? 89.1 메가헤르츠 정은지 가요광장 DJ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DJ인데 DJ인데 여기 게스트로 있으니까 진짜 합성 같아요. 아니 저 어디 라디오 나갈 때마다 그 DJ 분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저한테. 어색하다고? 어 되게 어색하다고. 아, 그러니까. DJ 하고 있는데 게스트 하는데 그 자리가 되게 어색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해요. 유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 진짜요? 아, 유일하게.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뭔가 그 같은 그 에이핑크 분들이랑은 저는 이제 그 공통점인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년 아, 비슷한데 그 활동했죠. 네. 예전에는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처음에 에이핑크 분들하고 첫 만남까지 저는 기억하거든요. 언제요? 기억하세요? 저는 확실히 기억나요. 언제요? 100점 만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운동회 같은 걸 했어요. 아~ 기억나세요? 네. 그때 그 에이핑크 대표님께서 저한테 왔어요. 아 얘네들 에이핑크라고 이제 신인 그룹인데 인사해라. 그때 에이핑크 분들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저도 데뷔한 지 그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저도 신인인데 그래서 뭔가 기분이 이상했던 거죠. 네, 그런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하고 똑같아요. 진짜요? 똑같아요. 선배님 아 선배님 부르지 마요. 그거 같이 우리는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늘 같은 동룡. 아 그러지 마요. 아니 그 은지 씨도 그 저랑 네네네. 그 예능 했었잖아요. 그 잘 안 됐는데. 네. 저는 기억합니다. 네. 네. 그거 네. 하고 은지 씨가 마지막에 네. 제가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에이핑크 CD를 아~ 저한테 줬어요. 마지막 만난 날. 아, 근데 그쵸. 그때 문구가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CD 중에서 네. 제일 길게 써져 있고 편지 장문에 편지로 써져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분들한테 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집에다가 딱 거의 모셔놨는데 그러고 이제 응답하를 딱 가더니 네네네. 엄청 잘 되고 나는 그때도 꿈엔들 거기 남신년심이라고 그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게 벌써 9년 전이에요. 어머. 네. 9년 전이에요. 진짜 마이마이 때 언니. 네네네. 진짜요? 완전 오래됐죠. 아 좀 충격인데?